어디에? 고속도로 갓길. 해저 터널이에요. 해저 터널이요? 아, 터널이요. 비슷합니다. 산속 터널이 아니라 해저 터널. 너무 무서워요. 산속 터널이 아니라 해저 터널입니다. 부산하고 거제를 잇는 터널이 있는데 아, 이 관리소 무섭다. 직원이 CCTV를 보다 보니까 한 48m 밑에 와. 한 남성이 걷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 놀라가지고 저게 사람 있지? 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. 순찰차가 이제 그 남성을 와. 발견을 했습니다. 야. 발견하니까 이 남성이 타라 왜 거기 있느냐 하니까 뛰어들겠다고 도로에 뛰어들겠다고 해서 겨우겨우 말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성 부부싸움을 하고 홧김에 여기 내렸던 겁니다. 내린 상황이고 상당히 화가 나가지고 그 터널 48m 지하 터널을 걸었던 상황이고요. 근데 사실은 상당히 위험했죠. 사고가 날 수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. 그렇죠.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웃을 일이 아닌 게 실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와이프가 화가 나서 와이프가 내린 거예요. 아, 고속도로에서. 고속도로에 내렸는데 차에 치였어? 사망하셨어요. 사건이 있었어요. 그런 거 있었죠. 실제로 있었어요. 아내가 말이 화가 났습니다. 내려달라라고 하는데 내려줬는데 거기가 졸음쉼터였어요. 졸음쉼터. 졸음쉼터에서 놔두고 갔는데 아내가 실종됐고 없어졌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 날 찾으러 가보니까 이 졸음쉼터에서 갓길 한 700m 정도에서 아내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. 아마 갓길로 가다가 차에 치였던 거 했던 것 같아요. 트럭에 치였다고.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은 유기죄 같은 게 성립할 수가 있고요. 버려놓고 갔기 때문에. 아니, 아내가 내려달라고 했는데 문... 그래도 내려주면 안 돼. 저기 갈 방법이 없으니까. 생각을 해야죠. 유기치사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신재훈이랑 저는 잘 사는 거네. 예, 예. 아직 예. 모르죠. 우리 인생은 아직 100세 인생이니까요. 네. 네, 네.